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시네소파에서 다양성 영화를 이제 배급하신 작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일단 배급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저희 시네소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배급도 정말 정의가 많겠지만, 관객과 영화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부분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급하는 영화들은 좀 독립 영화 중에서도 더 독립스러운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근데 여태까지 한 영화를 소개드리는 네네네네. 거구나.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배급했던 영화는 부산에서 만들어진 김영조 감독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김수정 감독님이 하신 파란잎이 달린 얼굴, 그다음에 윤재호 감독님이 하신 마담비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밤의 문이 열린다라고 네. 유은정 감독님이 만드신 금영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작년 12월에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고 슐리필름이란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이나 다큐 어떤 장르를 구분하진 않고 그냥 다양하게 저희가 여태까지 좋았던 영화들을 관객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 예제 딩딩님 계속 습관이 됐나 봐요. 원하시는 대로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딩딩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딩딩님께서 하시는 이제 영화 배급 활동을 보면은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이제 되게 다양한 행사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밤의 문이 열린다는 영도에서 하신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저희의 방향성 같은 것을 말씀드려야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수도권 영화도 다른 것들, 다른 활동들도 그렇겠지만 영화도 되게 수도권 중심으로 다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그러니까 아니 부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수도권 외에 이제 배급사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그래도 지역에서 저희가 없어도 나중에 배급을 할수 있는 어떤 인프라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급하려면 좀 많은 어떤 예를 들어 포스터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굿즈도 필요하고 예고편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하면 좋겠다. 주변 예술가 분들이랑 뭐할수 있는 것들 조금 만들려는 시도들을 했었고, 또 관객분들이랑은 그 관객을 일단 만드는 게 저희 100년 대계거든요. 그래서 뭐 리뷰단 활동이라든지 관객들이 좀더 영화를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가 좀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들을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독립영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어떤 시사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밤의 문이 열린다는 영도 끝에서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때는 또 홍석진 감독님, 영상 감독님이랑 좀 콜라보를 해서 그 영화에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을 좀 하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